저희가 지금 포르투에 온지 3일째인데, 포르투에서 물가가 저렴하다고 해서 외식을 막 했더니 돈이 너무너무 많이 나갔어요. 만족도는 낮았고, 그래서 오늘은 장을 봐와서 집에서 해 먹고 밖에서는 여행만 하기로 했습니다. 왜 웃으시죠? 네가 웃겨서. 이러고 얘기하는 게? 잘 가. 고기 진짜 싸네. 500g에 2,000원. 2,200원? 미쳤다, 미쳤다. 물, 버섯, 오주, 양파. 이렇게 다 해서 얼마죠? 11.5유로. 아, 좋아. 15,000원. 오늘 아침 먹고, 저녁 먹고, 내일 아침 먹고. 그럼 네. 이게 바로 둘이서 이거는 5,000원 행복이네. 이거 유튜브 가면 나왔네. 저희가 있는 포르투라는 도시가 포르투갈에서 되게 관광지로 유명한 동네인데, 여기가 아줄레주라고 그 포르투갈식 특이한 벽화 타일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탕벤투역이라고 그 역 자체가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그 역을 한번 구경을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가는 길에 가장 예쁜 카페가 있어가지고 잠깐 찍고 갈 겁니다. 옛날 거를 그대로 간직하고 탕벤투역. 저렇게 포르투갈, 여기 포르투에는 벽에다가 파랗게 색칠된 것처럼 보이는 저 타일을 오줄레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마다 다 저런 타일들이 붙어 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포르투를 인생 여행지로 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와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약간 막 그 뭐 인생 여행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는 파리와 니스, 프랑스가 1등입니다. 자연은 스위스. 저희가 여기도 먹어보고 다른 유명하다는 데서도 먹어봤는데 여기가 압도적으로 맛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포르투갈 오려면 100만 원 정도 비행기 값이 들잖아. 이것만 먹으려고 100만 원을 써도 아깝지가 않아. 너무 너무 오감을 다 만족하네. 야, 어떠셨죠? 역대급. 솔직히 말하면 포르투라는 도시가 내 기대 이하였거든. 근데 그냥 이 에그타르트로 미친 맛. 황홀해. 약간 입에 넣는데. 되게 특이해. 치즈인가? 고구마? 고구마 치즈인가? 여기 해산물을 넣었나 봐, 갈아서. 약간 그 비린 맛이 있고, 그리고 하나도 안 달아. 이거 여러분, 이거 하나면은요, 아까 먹은 그 맛있는 에그타르트 다섯 개나 먹을 수 있다고요. 여기가 포르투갈이 물가가 되게 싸다고 들었는데, 외식 물가는 전혀 싸지 않고 마트 물가가 진짜 싼 편이라, 저 오늘은 좀 저렴하게 여행을 하자 했는데, 지금 디저트로만 얼마 쓴 겁니까? 디저트로만 지금 얼마 사? 샹그리아 먹으면서 하자. 그냥 나 아껴 쓰는 거 포기했어. 오케이. 샹그리아를 먹어야겠어. 유럽에 왔는데 샹그리아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르투에 와가지고 에그타르트도 먹어야 되고, 아까 그 이상하게 생긴 것도 솔직히 말해서 먹어봐야 될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걸 먹어봐야 돼. 포르투에는요 가장 유명한 게 포트와인이거든요. 포트와인에 대한 썰을 내가 지금 풀면은 편집 당할까? 안 당할까? 편집 당하나요? 아니, 해줄게. 아, 지금 하나요? 오케이. 포르투에는 포트와인이 유명합니다. 포트와인이 뭐냐면은 됐다? 하나 붙여놨나봐 얘가. 와, 여기서 보는 거 진짜 예쁘다.
저 다리가 동루이스 다리라고 여러분, 에펠탑을 만든 에펠의 제자가 설계한 다리라고 하더라고요. 저게 지금은 그냥 고철 덩어리로 보이지만 밤에 가면은 진짜 에펠탑은 그냥 씹어먹는 야경을 보여줍니다. 진짜 미쳤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다가 별 거 없네 하고 여기서 뒤로 가기를 누른다면은 그거는 굉장한 손해. 그러니까 채널 고정. Bebo sim, tô vivendo. Tem gente que não bebe, tá morrendo. Eu bebo sim, tô vivendo. Tem gente que não bebe, tá morrendo. Tem gente que tá com o pé na cova. Não bebeu isso, prova que a bebida não faz mal. Uma pro santo, outra saideira. Esvazia a prateleira, diz que a vida tá legal. Bebo sim, vivendo. Tem gente morrendo. E de boa, Angojo? Ah, 저희 원래 컨셉이 오늘 싸게 놀기여가지고 다시 본분을 잊지 않고 저녁 거리를 살 건데 파스타 면만 살 거예요. 면을 사서 알리올리오를 해 먹을 겁니다. 3,000원의 행복입니다. 이 와인은 포르투갈식 그린 와인, 포르투갈에서 나온 그 그린 와인인데 이 와인이 6,000원, 한 7,500원 정도의 식사죠. 둘이 합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가성비 넘친 식사지, 집에서 해먹는 게. 밥 먹고 노을 보러 갈 건데 그 노을이 진짜 미쳤어요. 거기를 들리기 전에 갈 곳이 어디냐면 그 포르투갈식 타일 장식인 아줄레주가 완전 벽에 멋있게 장식된 데가 있어요. 지나가는 길에 거기를 한번 들려서 다리 틈이 뚫려 있어가지고. 어제는 저쪽 위치에서 앉아서 와인을 마시고 에그타르트를 먹었는데. 아, 지금 이 야경이 너무 예쁘다. 이게 약간 무감각해질 때도 됐잖아, 사실. 두 달째면 여행이.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예쁘긴 예쁘다. 봐도 봐도 예쁘다. 지금까지 제가 두 달 동안 유럽 여행을 하면서 본 야경 중에는 원탑. 오늘이 포르투에서의 마지막 날이야. 내일은 포르투갈에 되게 유명하지 않은, 한국인한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마을로 내려갑니다. 아무튼 포르투 자체를 총평을 해보자면 좀 작은 파리 같은 느낌이 있었고, 야경은 어디보다도 멋있었지만 에그타르트가 다 했던 도시다. 근데 그렇다고 막 나의 인생 여행지까지는 아닌 느낌. 어떻죠? 저희가 내일 6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포르투갈 남부로 이동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6시간 버스를 타는 건 너무 곤욕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절해서 자기 위해서 오늘 술을 더 마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을 봐가지고 집에 가서 와인을 먹는 그런 엔딩. 비오. Nice to meet you. Yeah. Usually it's open, okay? The keys. 아, 뭔가 숙소가 재밌는데?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숙소네. 굉장히 관리가 안 돼 있네. 여기 누가 이런 숙소 잡았어?
대박이다. 지금까지 잡은 숙소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 어. 여기 그냥. 아, 여기서 열흘 동안 쉴 거고요. 그동안 너무 돌아다니, 그렇게 돌아 안 다닌 것 같은데 좀 지쳐가지고 그 열흘 동안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으로 넘어갈 겁니다. 지금 어지럽히기 전에 저희 역대급 숙소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화장실을 가는 길목. 뭐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약간 인테리어가 그래도 감각이 있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 안방이 나와요. 불 켠 데가 있어. 약간 정면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가서 거실로 나가보면은 이거 무슨 느낌이더라 이거? 약간 그 갬성? 주방도 이렇게. 여기 위에 조미료까지 다 있어가지고 여기가 식탁, TV, 소파, 그다음에 여기가 테라스. 아, 진짜 잘 꾸며놨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 진짜 예쁘다. 지금 11월이 다 돼가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갈 수온은 아니고요. 그냥 여기가 비수기라 지금 집값이 싸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얼마 전에 카드값 정산된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참 쓰는 거는 금방이야. 여기는 약간 차들이 엄청 쌩쌩 지나가. 안녕. 해산물 엄청 많이 파네. 얼마 나왔죠? 10만원? 어제도 분명히 장을 봤는데. 근데 확실히 이게 해외 다니니까 해먹는 게 맛있고 그게 중요해요. 집을 찾을 때는요 맛의 건이 중요합니다. 마트가 가까이에 있는. 오늘 저녁은 이게 되나? 비주얼 파괴다. 그거 같아. 약간 이제 콩고기. 지금 가는 곳은 올드타운입니다. 올드타운. 원래 버스 타려고 했는데 특성이 잡았어요. 특히. 여기 되게 예쁜 동네였구나. 아니 저희가 지금 4일차인데요 집에만 있느라 되게 집 앞이 좀 황폐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여기 시내를 나왔는데 예쁜 데였어. 아 이렇게 예쁜 데를 지금 처음 나와서 4일 만에. 약간 여기는 그리스 느낌 아님? 기대치가 없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예뻐. 그냥 동네 아예 생각 안 하고 집값이 싸서 온 데인데 이렇게 기대가 없으면 여행이 또 새롭네요. 뭐라는 거야? 아무튼 기대를 안 하고 왔더니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 지금. 근데 약간 느낌이 어떻냐면은 약간 월미도 느낌도 좀 나. 그치? 맞아. 월미도의 유럽 버전. 이쪽에 숙소 잡았으면 되게 재밌게 놀았겠다. 돈 진짜 많이 썼을 것 같아. 맨날 외식하고 술 마시고. 너무 멋있어. 지렸다. 여기가 영국인들이 많이 찾는 휴양지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알겠는 게 여기가 살짝 동남아 느낌도 좀 있어요. 그리고 물가가 막 프랑스나 영국 이쪽보다 훨씬 싸니까 영국인들이 놀러와서 쉬고 뭔가 돈 쓰고 가기 되게 좋을 것 같은 느낌? 아무튼 분위기가 진짜 좋습니다. What time is it now? 6시 50분. 아, 6:50. 라면이 다 떨어져서 라면이랑
매일매일 장애 봤거든요. 지금 4일 동안. 근데도 매일 장애 보는 게 너무 신기해. 엄마가 왜 맨날 장볼 하나 있다니. 모양 좀 괜찮지? 사실 계절이 계절이다 보니 휴양을 못하니까 뭐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근데 쉴 수 있어서 좋았고 이제 오늘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야죠. 오늘은 스페인에 넘어갑니다. 여기서 3시간 정도 버스를 타면 스페인이라서 이제 버스 터미널로 가야 됩니다. 걸어갈 건데 늦었어요. 저희가 약간 실내길도 걸었는데 하루에 20km도 걸었는데 그냥 배낭 메고 2.5km 걸어서 버스 터미널로 이동을 합니다. We've been alone for a while. 세비야로 갑니다. 세비야는 뭐가 어디 가서 너무 자기적이지 않아? 네, 네. 이것 좀 봐봐. 너무 찍어줘 봐. 너무 자기적이고.